막내야. 예. 아. 너. 놀랬지요. 지가 겁나게 놀랬지요. 어. 아, 지가 글쎄 막내래요. 참. 저는 철봉이라 하옵니다. 해적단의 총추로서 고려바다를 평정하였으나 뜻한 바 있어 산적으로 전향하고자 하오니. 쫓겨났냐? 아,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해적이었다고요. 해정 오직 용의 따님인 여월 대단준님만 모시지. 용, 들어는 봤나 용? 네가 용에 대해 아나 용? 아, 당근 들어봤지. 내가 그 여월님 밑에서 해적질 좀 했습니다. 아, 해적은 내 체질이 아니오. 이 생선이 입맛에 안 맞다. 비려. 그래서 산적으로 이직한겨. 먹고 살긴 해적이나 산적이나 도찐 개찐이더라고. 근데 아니 이놈들이 국새 먹은 고래를 잡겠다네. 참나. 그런데 우리 중에 그걸 잡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? 어? 지금부터 철봉이가 서열 2위다. 오 마이 갓. 아니 무슨 소리다가 국새 먹은 고래를 잡는단 얘기요? 어? 저건 상어야. 야! 이 새끼 서열 10위! 어? 막내! 겁나게 대근이야. 아이고 힘들어. 바다로 갔더니 국세 탐내는 놈들 다 왔어 그냥. 이건 뭐 전국 부적자라는 거 아니고 목숨 걸고 누가 국세를 차지할지 궁금하지요. 그죠? 그럼 철봉이는 이만 마무리.